기도 올립시다. 사람의 자처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지음을 받은 아담 때부터 범죄 타락하여 하나님 사랑을 멀리 떠나갔으나 하나님께서 긍휼 자비로 다시 찾아와서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집에 함께 사로잡고 영원 무궁세계를 말씀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영체로 사는 무궁안식을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 속에 들어오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야단쳤지만은 인간은 패역하여 더욱더 멀리 떠나가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없애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자기 백성들마저 독생자를 버리고 말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다시 택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열지파 사마리아가 패역하여 마귀를 따라갔지만은 하나님은 호샤를 보내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시련의 때가 와서 악마는 득세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나이다. 미약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다림질 주신 예수님, 오직 다림질만 잡고 말씀만 묵상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 만나야 되겠사오니 하늘에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 2장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결혼 관계는 최고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주라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에 끼 넘어가서 타락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염통이 터져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오순절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120명이 예수님과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 너희 남편이야겠어요. 남편.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남편이라 우리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열지파 야곱의 집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상숭배시키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를 보내면서 네가 고멜같이 도망갔지만은 난 호세아야. 돈 주고 사온다. 3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교회와 예수님 관계는 영적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 15장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기름 준비해서 지혜 있는 다섯 처녀들하고 설교했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신 세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망의 왕국입니다. 사망 골짜기. 성경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1차 부활이나 2차 부활이나 생명의 부활로. 영혼이 저주받으면 육체도 저주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럼 장가를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계약이 옵니다. 예수님과의 혼인계약.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이 아내에게 세마포를 만들어 입힙니다. 그 세마포는 무엇이냐? 세상의 천이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는 선악과로 망가졌기 때문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 다 부정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죄와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성령을 부어줘서 세일의 교훈을 줘서 새길 맛은 다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해서 세마포를 만들어줍니다. 성도로운 행실은 우리가 선악과를 뽑아내야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성계지 선악과가 버티고 있으면요. 반신반의 100% 따르지 못하고
마귀한테 끌려갈 때가 많아요. 그게 구약의 열두 지파의 생활이었어요. 모리아 산을 주고 복을 받아가라 했는데 복 받는 방법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께 복을 주시오 하면 그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계속 하면은 그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준다 했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못했다고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그 종말로는 학계 설화가 이루어진 초막결에 하나님 일가진 수르바벨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여 수르바벨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요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복 받는 방법이 예? 알려줬어요. 자, 20절 봅시다. 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이 땅은 진실이 없어요. 뱀은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에 이 땅의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뱀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요. 뱀의 편에 붙었다. 그 뱀이 용이었지. 응? 이 세상의 소망, 꿈꾸는 거다 용의 꿈이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요. 그럼 예수님이 첫 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포도나무고 목자고 왕이고 그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이고 마귀 따라가면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진실이 뭡니까? 참으로 참으로 이 거짓말 세상에 성경만 참된 말씀이다. 이게 장가 든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서 접을 붙여서 진액을 받고 열매가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왕권으로 주는 구원은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순교자 구원은 부지기수로 많고요. 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럼 결혼이 되면은 구원이 수가 차면은 모든 선지에 약속한 새 땅을 준다. 아브라함아 동서남 몽도에게 준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고 씨가 예수라요. 복의 그는 응한다. 그 성경이 응해진다. 그럼 에덴이 돌아온다. 다시. 그래야 세상 시간 6천년이 흘러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사랑의 새 시대, 사랑만 있는 새 땅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용을 잡아야 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빛으로 그 예언의 등불을 계속 읽고 들으면요 우리가 천년배가 돼요. 요즘 사과가 빨갛게 익었죠. 왜 그래요? 배는 왜 하얘? 사과는 빨간데 햇빛을 받았으니 그 체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그 배의 맛과 사과 맛은 다르죠. 하나님이 모든 가수를 여러 품종을 줬잖아요. 똑같은 거 먹으면 짜증나잖아. 그래 입맛대로 먹으라고. 오곡백과가 잘 결실이 됩니다. 그게 태양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 인간은 이 성경을 먹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까지 유월절만 먹었으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이제 초막절 양식 먹으면 변화되고 육체 구원받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놨어요. 그 때를 아는 종이 복된 종이요. 마태 24장 45절이요. 자, 나는 하늘에 응하고 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창세기 1장 궁창이 있으라 하늘입니다. 물속에 묻이 드러나라 땅입니다. 오대양 육대주.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복을 주려고 이제 응할 때는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이 누구요? 호세아 큰아들이죠. 피를 쏟고 죽을 자식 열지파 이스라엘. 근데 이름의 뜻을 심었다. 호세아의 큰아들을 하나님이 심었다. 그런데 우상제 때문에 아수르 잡혀가서 죽는다. 근데 에스겔 4장 5절 보니 490년만 되면은 돌아온다. 회복. 유다도 바벨론에 40년 갔다가 돌아온다. 그렇게 열두 지파 합계가 430년이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수르바벨 시대다. 그 구약 종말이요. 신약 종말도 말라기 1장에 성전 문 닫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독생자 보냈어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나보다가 먼저 온 놈들은 다 질도의 강도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아요. 그게 말라기가 구약 종말인데 수르바벨 성전 건축하고 문 닫았어요. 말라기 1장의 예배가 헛된 예배예요.
자기들은 좋은 양을 잡아먹고, 응? 좋게 살면서 하나님께 눈 가진 양, 절뚝발이 병든 거, 비스먹은 거, 응? 쓰레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나빠. 틀렸구나. 맞게 따라갔구나. 나를 버리고. 문 닫아라. 그 성전 문 닫힌 거예요. 그 말라기 때까지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종을 안 보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의 종교 암흑 시대. 종교 암흑 시대. 지금도 신약의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 했거든요. 근데 계시록 9장에 흑암이 덮여서 종교 암흑 시대요. 57년 동안 캄캄한 밤중이요. 그래, 항추위 나오면은 인이 나타나서 양떼를 살리는 것이 5개월 역사요. 자, 이스라엘의 응하리라. 응하나가 성취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했어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 말씀의 구원의 말씀을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이사 7장 14절에 전염병이 태어났어요. 9장에 갈릴리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 왜안 믿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시대요. 지금 학계서가라 수르바벨 안 믿어요. 믿을 사람만 믿지. 다 믿으면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신명기 20장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미안하다. 너희 백성들이 마음이 애굽에 있어. 내가 끄집어내도 나를 안 믿어.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허수아비가 됐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길을 열고 눈을 열어 보이지? 인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는요. 응하리라. 지금은 한 재단만, 한 구원자만 싸우고 있어요. 힘이 많이 듭니다. 예? 영은 강하지, 야곱은 미약하지.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여호와여, 왕이 풀을 뱉는데 풀이 음이 돋는데요. 황충떼들이 풀을 다 긁어 먹습니다. 야곱이 미약한데 못 견딥니다. 알았다. 다림줄 죽게 잡아라. 그 황충이 이기고 풀심판 이기는 줄이 다림줄이요. 다림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의 줄이요. 영혼구원도 육체구원도 예수만 따라가야 되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호시야 큰아들 열지파를 다시 돌려준다. 390년 만에. 다시 이것이 수도답 회복이요. 그 다니엘 10장에 메데파사 왕이 새 1회 동안 전쟁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 다음에 헬라가 온다. 헬라가 종말에 계시록 13장 후 3년에 온다 이 말이에요. 쭉쭉이 잡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열지파 긍휼 안 여겼어요. 하나 버렸잖아요.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장 6절 보세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잘라버렸죠. 몇 년만 되면 돼요? 490년 후에 긍휼 100%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이 동산을 닫아버리고 아담 쫓아내고 4천 년 만에 하늘에 아담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긍휼 잡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기한이 필요해요. 기한이 되어줘요. 그래서 1장에서는 열지파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버렸어요.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넌내 백성 아니다. 노합니다. 근데 유다는 내 백성이야. 유다는 조건 없이 사랑해. 그래서 열두 지파 중에 주권자, 구원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죠. 예수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예수도 스룹바벨도 유다 지파요. 그 선택입니다. 유다가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받는 것이지.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해서 쓰니까 모세가 된 거지. 그럼 스룹바벨도 똑같은 사람이요.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요한도. 근데 수제자를 삼아서 사명을 맡겼어요. 자,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25절에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방이었어요. 마귀편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울을 보내서 전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선택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게 됐어요. 공짜죠 공짜. 감사하잖아요. 정말 또 환난이 올 때에 택한 자 버린 자가 있어요. 성전한 성전 방마당. 그럼 성전 안에 사람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방을 또 다시 택해서 접을 붙여요. 환난에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요. 그래서 왕권을 생기고 백성이 돼서 천인을 안식을 누립니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안 되고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된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그 호세아 본문은 구약은 열집하고 신약은 이방인을 가쳐요.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아버지 아들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관계가 불가분 관계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죽는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묻겠어요. 나는 뭐라 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럼 제자들 보고 너희는 뭐냐? 네 가지다.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 나가면 열매를 못 맺는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버지는 농부다. 성부는 농부고 성자는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일체 떨어질수록 떨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가지가 열매 못 맺으면 꺾어버리잖아요. 그 농부는 열매 맺으려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나무를 가꾸어요. 하나님이 농부니까 우리는 곡식이 열매가 되어야 돼요. 곡식의 열매, 첫 열매. 응? 그래야 이사 19장에 주님 재림 때 중앙재단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열두 집안은 하나님의 산업이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농사를죠. 인간 농사. 그 열매가 13, 14째 나와야 돼요. 그건 신으로 된 역사죠.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 다음 3장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언하십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호시아 아내 고멜이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이 동서남북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거 구약은 육적이고요. 이제 신약은 영적입니다. 히브리 9장에 예수님이 육적을 영으로 개혁했어요. 개혁. 고쳤어요. 그렇게 고치는 건 다 고쳤어요. 율법도 고쳤어요. 은혜로. 그렇게 안식일도 7일이 8일로 고쳤어요. 양의 피로 예배하던 제물도 예수 피로 고쳤어요. 백성도 육적 이슬, 영적 이슬을 고쳤어요. 모든 절기, 모든 법이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안식교인들이요. 유태인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 신학 성경이 없어요. 누구한테는요? 유대교인은. 유대교인은. 예? 그럼 알라신 해교는요, 코란경 성경 아니에요. 마귀 성경 믿어요. 마귀가 쓴 글을 믿어. 마음에 뜻 쓴 거. 우리 한국 사람도요, 포적이 됐어요. 아이에스가요, 대한민국도 십자가 맺지 죽여버려. 그 중동 나라 우리 교민들 들어 떨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죽였대. 아이에스가 테러해가지고. 왜?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십자가 믿는다는. 그 코란경은 십자가 아니요. 저들은 알라신을 믿어요. 그 더욱 서울에 큰 게 목사가 알라도 구원 준다. 그게 목사요. 그 막이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 없는데,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귀신도 구원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 쳐보세요. 천주교 구원론에 대해서 교황이 예수 이름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건 도전이에요, 도전. 사탄이요, 사탄. 그럼 누터가 나왔어요. 그건 한 40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교는 또 천주교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누터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죽은 집에서
뽑아냈더니 또그 집에도 들어간다. 그 인간은 참 폐역이요. 그래서 오늘 세계 음녀가 짐승을 탔으니 짐승이 일곱 머리 짐승이니까 공산주의요. 그 공산주의 스타린이가 WCC를 창설할 때 주권을 잡았어요. 막 끌고 가는 거요. 거기 프리메이슨, 다월론, 우리 한국 KNCC 이게 선악가요. 뱀을 따라가요.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은 귀신이요. 신명기 28장에 율법만 지키면 복이지만은 율법을 버리면 저주다. 32장에 와서 내 백성의 여수르니 살이 쪄서 비대하게 되니 나를 발로 찼다. 그래서 저들은 마귀한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앞질러 말씀했어요. 그때 신명기를 옷에 싸서 붙이고 외우면서도 막 이렇게 끌려간 것이 유대교인들이요. 다른 신을 섬겨. 오늘 KNCC는 다른 신 마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백설대학교 총장 최갑종 씨가 신문에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WCC를 나쁘게 보고 있는데 내가 한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WCC는 좋은 거다. 뭐냐? 예수의 사랑이다. 포용주의다. WCC의 사상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안아준다. 그게 참 계율도 이상한 계율이요. 개변의 개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사랑하여요, 대적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적하라 하는데 제자들을 사랑하면 누구 제자요? 마귀 제자지, 마귀 제자. 용의 제자지. 응? 이것을 한 사람도 나가서 그 총장님, 백색당 총장 틀렸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 없어.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나만 반대한다고요. 다른 신을 생긴다.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건포도가 뭐요? 건포도가 뭐요? 포도 말린 게 건포도지. 예? 감을 말리면 뭐요? 꽃감이지. 요즘 외국 수입이 많이 오는데 과일 떠요. 건조시킨 거, 말려온 거. 저 가세요. 남대문 시장 가면요. 망고 말려온 거 팔아요. 값이 싸요. 한 보따리 만 원이야. 그거 생생한 거 사려면요. 5만 원 사야 그거 그렇게 말 줄 수 있어. 그게요. 혹시 가거든요. 그 지하상 가면, 수입상 가면요. 망고도 포도도 그렇게 나있게 외국 식품들이. 그 몸이 좋은 거요. 근데 이스라엘도 포도를 오래 저장 못 하잖아요. 햇빛에 말려, 건포도. 그래서 떡할 때, 빵할 때 만들어 냈잖아요. 건포도. 사실은 팔죠. 그 건포도를 즐겨. 이세도 전쟁터에 아들 셋이 갔는데 다윗을 신부를 부를 때 볶은 밀가루, 그렇게 미숫가루지, 건포도, 과일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형님들 아버지가 날 보냈는데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너 집에 양이나 치지 왜 어른들 전쟁 같아서 같이 참겠느냐?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 왔는데 형님들이 보니까 전쟁이 졌어요. 형님들 여기 뭐 합니까? 장난합니까? 저 할례 못 받은 블레셋 저놈을 가만히 둡니까? 가서 목을 잘라야 되지. 야, 네 힘 있냐? 형님은 몰라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붓는데 내가 염소도 지켰고 양도 지켰고 곰이 오고 사자고 오면 내가 다 찢어버렸어요. 뭘로? 이 손으로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비웃어. 여기 철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까분다고. 그래도 골리앗 잡았잖아요. 예? 지약강성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작게 보여요. 하나님은 크게 씁니다. 이사 40장 산에서 아람도 쏘지 나가잖아요. 그럼 원통 하잖아요. 그럼 세임 받잖아요. 41장 동방사나 고려서 가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됐다가 타작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렁이 안 되면요. 말세종 아니에요. 막 밟히고 눌리고 공격당하고 미움받고 욕먹고 핍박받아야 맛의 종이요. 예? 맛의 종 같아요? 욕먹어요? 미움받아요? 아니? 그럼 아닌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성경 따라가고 불택자는 마귀 따라가요. 그럼 열 지파가 마귀를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390년 죽어라. 너 씨를 다시 받아서 내 땅에 온다는 거죠. 예루살렘 온다. 그것이 인치는 역사입니까?
14만 4천 명. 자,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 궁극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묻어놓고 불법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리 사랑, 성경 사랑, 죄를 지면 때리고 또 만져서 고쳐주고,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하나님 호시아 보고 호시아야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마누라 도망갔지? 예, 도망갔어요. 아들 딸 삼남매 두고 도망갔다고요?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응? 아니, 남편이 싫어서 도망간 여자를 돈을 주고도 사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려고요. 아담 만들어서 냈더니 뱀이 잡아갔어. 그 예수님이 와서 피를 지불하고 아담을 구원해 주는 거지. 사랑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은 15개와 값이 싸네요. 예수님 몸값은 은 30개. 청년 요셉의 몸값은 은 20개. 근데 여기 여자 고멜의 몸값은 은 15개. 그 다음에 보너스로 보리 한 호멜 반. 나를 위하여 저를 사랑. 하나님 명령입니다. 호세야, 호세야, 내 종 호세야야. 미안하다. 내가 널 결혼시켰지, 고멜과. 근데 결혼할 때 그게 처녀가 아니지. 음부지. 몸 파는 기생이지. 근데 시집은 잘 왔잖아요. 호세야에게. 그래서 자녀 출생해서 재밌게 사는데 또 선악과 꽃이 피어서 나갔단 말이요. 예? 그게 야곱의 집이요. 근데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고 찾아오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다니엘 9장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는데 70주로 490명만 되면 회복된다. 그게 성을 위한 이 지구를 다시 짓는 새하늘 새 땅을 하는데 500년이 돼, 500년, 490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날짜 연대했잖아요. 일주일이 며칠만 돌아와요, 며칠만. 일주일. 일주일이 7일이지. 그럼 안식년, 7년, 희년, 77년 49, 49년, 50년에 다 돌려주라. 500년에 이 땅을 내가 돌려주겠다. 그게 회복기한이에요, 회복기. 성경이 연대는 회복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대신 보내요. 호세아가 하나님이요. 구원자란 뜻이요. 호세아란 뜻이. 하나님 대신으로 야곱의 집에 선악과가 들어왔는데, 선악과 발도에 대해서 죄 짓고 잡혀갔는데, 찾아온다는 것이 3대 절기로. 그래서 두 가지 절기는 이루어졌고, 초막절은 끝납니다. 그래 돈을 주고, 사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그 고멜에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영혼이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같이 살자, 영생하자, 영생. 같이, 니카나 같이 산다, 이제. 행음하지 말며, 행음은 범죄거든요. 십계명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떠나가는 게 행음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 섬기는 계명인데, 그거 인간이 못 지킵니다.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아담부터 행음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론, 짐승탄 여자, 땅에 가정하던 어머니, 큰 비밀, 큰 바벨론. 그래서 666을 잡으면은 예수님 따라간 사람만 이 땅을 차지하죠. 그럼 호세아가 자기 부인 보고 돈 주고 사봤는데 씁쓸합니다. 예? 씁쓸해. 세상 법으로는 여자가 변상해야 돼, 변상. 자기 잘못을 돈으로 갚고 남편께 사랑을 사정하고 회개하고 빌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남편은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가서 마누라 보고 비는 거야. 응? 여자가 그렇게 없는가? 예? 없는 것 같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위해서 희생봉사합니다. 죄인들이 저지른 죄를 죄도 모르는 신랑 예수가 걸머지고 십자가 저주받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 사랑이 식은 우리 마음에 불을 줍소서. 이제 초막절에 불 줘요. 사랑의 불을. 지금은 냉랭해요. 그 성신이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 온돌방이 냉방이요, 온방이요? 냉방이죠. 왜요? 불 꺼져서
그 내게 성심 불 꺼지면 냉방에 원망 불평 나와. 짜증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못 참아 열이 나서 그게 냉방이요. 혹시 냉방 아니요? 손 대봐 이게 뜨거운가 차운가 내 가슴 속에. 그게 냉방이요. 58년부터 냉방이 왔다니까요. 흑암이 꽉 차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타산이야. 이해타산 뭐냐.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예수님은 다 하나님 거라 했는데 인간이 이거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이거 잘못이야. 학계의장 팔자를 뭐 은도금도 놓을 거요. 하나님 거 시켰어. 근데 사람이 따져. 이거 내 거야.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지분은 아버지 소유. 자, 레위기 15장 23절에 따라합시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야. 근데 왜 내 땅 저 땅 차도 하나님 땅인데. 그게 하나님 빛 속에 살면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 진리가 자유요. 그 하나님을 믿어도 성신 못 받고 말씀을 못 받으면요. 냉방이 되는 거예요. 짜증스러워. 불만, 불평이 꽉 찼어. 그래서 안 싸우면 못 견뎌. 그래서 이 땅을 싸우는 세상이요. 사탄의 세상이요. 사탄은 야곱을 뜯어먹어요. 잡아먹어요. 그 구약 유다는요. 계속 고통만 받는데 다니엘 8장에 2300주야 동안 떠들어먹히는 거예요. 그게 한일의 큰 전쟁이요. 우리도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고통만 받아요. 마귀가 막 던져요. 돌을 던져요. 공격해요. 그리고 공격을 많이 받으면요. 상급이 많대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면류관이 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택한 종들을 무슨 풀무에 던져서 무슨 풀무? 영광의 풀무요? 고난의 풀무. 근데 배웠어 성경에서 수십 년 동안. 그 고난 오면요 감성이 되는데 감성 안 나와. 막 주먹이 나가리가요. 그러니까 다시 너 교육 받았는데 교육이 안 먹힌다 다시 하자. 그래서 계속 다시 역사가 안 난다고 오망하지 말고 내가 역사를 못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나라는 자체가 인본주의 바울같이 날마다 죽어야 성신이 역사하지. 내가 살았는데 성신이 역사 못하잖아요. 자꾸 거절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막 불이켜 밟아 안 된다고 그 성령이 울고 계신다고. 성령이 운다는 게 로마서 몇 장이요? 응? 이제 뭐였어? 8장. 성령장이 소망장이 8장 아니요? 성령이 탄식해. 하나님 이 물건이요 예수 피 발라나는데요 막이 따라갑니다. 내가 와서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아, 집 가, 이거 봐요, 집 가서. 그 인간은요, 구제불능이요. 이 고멜이요, 지발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호세아를 보내서 돈 주고 사봤다면요, 감사하고 살 거 아니요? 감사하게. 그래 못해요. 선악과를, 그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렇게 지독하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가 사람을 망쳐놓으면은 예수 사랑이 가서 덮어서 줄로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게 호사 11장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예수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못해요. 그 뭐라 합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영생이 영생하자죠. 같이 살자.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예? 남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호시아가 남자요. 다른 남자 없어요. 응? 다른 남자는 귀신 남자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약속이요. 고메라, 너 이제는 나와 같이 살아야 되지. 다른 남자가 가면 안 돼. 오늘 기독교가 다른 남자가 뭐요? 마귀사탄이요. 일곱 머리 열 뿔이요. 기독교가 이방과 손잡고 프리메이션하고. 그 선악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주려고 이 예언자를 보내서 16권을 주면서 이 빛을 비춰라. 그러면은 이 빛이 비춰지면은 네가 변화가 되리라. 그래서 힘을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자, 이사 25장에 동방산에서 오리무 포도주 먹고 연애를 베풀면은 잔치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리라. 네 눈에 눈물을 씻어주리라. 육체 구원을 가르쳤어요.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390년입니다.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바벨론이 잡혀갔잖아요. 아수르에게 열지파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하여튼 야곱의 집이 박살이 났어요. 선악과 때문에. 응? 왕도 군도 임금도 없어요. 왜? 노비가 됐어. 노비가. 제사도 없고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폐해요. 그 하나님 떠난 백성은 예배가 없어요.
자, 2장 10절 보세요. 그 옆에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회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을 연회한다고, 사랑한다고요.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 이 신앙은 희락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은혜는 즐거운 거예요. 율법은 딱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말씀 순종 못하니까. 희락, 절기. 절기는 복이에요. 3대 절기. 근데 열집하는 절기를 하나님 폐했어요. 인정 안 해요. 야, 너 죄진 것들 한번 절기했느냐고. 그때 390년 지나면은 회복이 돼요. 그때 절기가 돌아와요. 월삭. 월삭은 매월 초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율법적으로. 안식일. 한 달에 네 번씩.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가 뭐요? 문 닫았어. 그렇게 하나님 율법 버린 사람은 율법이 폐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통하지 않는다. 율법 절기 안식일 뭐 3대 절기 지켜도 무효다 무효. 제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회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농사 잘 되고 태양 보고 절하고 햇빛으로 농사 지니까 태양이 신인 줄 알아. 그 하나님께서 신인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열집파가 아수르 짐승에게 들짐 잡혀가 390년 썩었어요. 죽을 사람은요, 예배가 없어요. 안식일 없어요. 하나 받진 않아요. 폐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끝냈어요. 오순절도 끝마쳤어요. 이제 재림은 초막절로 끝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율법은 끝났어요. 세례왕까지. 그러면 천국공부도 끝났어요. 130년 전에. 지금은 나팔시대요. 그럼 다섯째 나팔에 살 길은 하나님의 인.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요. 아브라함 복주세요 하면 복줘요. 그렇죠? 복받는 방법이. 이제는 누구 복주라고? 수르바벨에게 복주세요 하면요. 그 복이 글로 가버려. 예? 복받는 길 알았죠? 그럼 오늘부터 뭘 가도요. 하나님이요. 구의사제단 수르바벨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요. 그 복이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못했죠? 못해서. 못했다니까. 꼭 사는 거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수르바벨을 보내시니까 복주사면요. 그럼 네가 복받아라. 그래. 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날 동안 사마리아는 열집파는 왕도 없어요. 노비가 무슨 왕이 있어요. 국가가 없는데. 국가가 무너졌는데. 군도, 임금도 없어요. 응? 왕도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응? 제사가 없어져. 하나님 받지 않아.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에봇은 제사장 옷인데. 드라빔도 없고. 이 드라빔은 갑옷신이야. 가정의 신이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몇 년 만에 390년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응?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땅의 다윗은 죄만 졌거든요. 그 하늘의 다윗 예수는 실 안 져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래는 경외함으로 마리래는 세상 끝날 때 그 이사야 9장 7절에 예수가 다윗의 왕의 나라를 세워요.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큰 예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웠는데 책임을 져요. 또 찾아봐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무엘하. 사무엘하. 사무엘이가 선지자요. 응? 자, 엘리가 끝나고 이제 왕국으로 가는데 사무엘이가 하나님 종인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11개 상에서는 사울왕을 세우는데 자살해 죽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 따라갔어요. 그 사무엘상 15장이고요.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가 법궤를 못 썼어요. 예? 그래서 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나단이 와서 사무엘 7장 11절을 봅시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사사는 여호수아 갈렙의 사사입니다. 엘리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는 너를 나단이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그 다윗은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편안하게 하리라. 승리를 준단 말이죠.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환이 차서. 그 다윗은 70년에 죽었습니다. 수환이 70년이요. 네 조상들에게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잔다는 건 영이 지금 돌아가고 육은 죽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다윗의 자식이 한 19명 돼요. 역대상 보면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다윗의 기름 부음을 왕이 후계자가 돼요.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지어. 그 다윗은 성전 안 지어. 피를 많이 쏟아서 허락 안 됐고 그 아들놈에게 성전 허락을 했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것이 무궁세까지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윗도 하나님 아들, 솔로몬도 아들, 스룹바벨도 아들 관계가 부자 관계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선악과 같으라는데 죄 안 범하면 되겠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죄 범했어요.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가져왔어요. 고백합니다. 그게 유전이거든요. 유전. 죄가 유전됐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430년 징계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십계명 범하고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려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갔었고 수르바벨 돌아왔다고요. 15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네 앞에서 패한, 니는 다윗이 앞에 패한 장인요, 장인 사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어요. 다윗아, 너 장인 너 죽이려고 따라왔지? 내가 버린 놈이야. 하나님 버리면요 칼 써, 칼, 칼. 다윗은 칼 안 썼어요. 사울이 자기 아들랑 굴에 들었는데 죽일 수 있어요. 그건 안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 쓰는 종은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남을 저주하지 않아. 예? 남을 안 때려. 그런데 사울은 귀신들에게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3천명 군대를 보냈어요. 그것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왕권이 두 개인데요. 마귀 왕권은 사울이고 하나님 왕권은 다윗이요. 그 우리 성가 19장에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 성가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생 공락이요. 누구 집이? 다윗의 집이. 네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것이 스룹바벨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약속이 학계서가 계시록으로 끝나는 영원한 왕국이 하나님 줘서 받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 자비로 끝마치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신 아버지여, 인간이 무엇입니까? 벌레 한 바도 못한 것들, 풀잎 같은 인간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되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엄청난 사랑의 축복을 부어주셨나이다. 이제 잠깐의 나그네 길을 지나가면서 괴로움과 고통이 와도 보좌 위를 바라보고 땅을 보고 살지 말고 예수님같이 나는 위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가 강하니 많이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실패하게 되나이다. 이제 남은 종들에게는 철장어제 주어서 원수를 잡고 몸에 구원을 주시고 민족의 구원, 세계 구원을 주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겠나이다. 끝까지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남아서
마태 24장 13절 같이 남은 자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